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CX5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네. 1회 방송이 나가고 정말 반응이 대박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전화를 지금 꺼놓은 상황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오고 있어요. 전화기 또 3개 정도 쓰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원해지지 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꽤 괜찮았어요. 아, 나쁘지 않았다. Not bad.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사연의 상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오는 그 풀 자체는 아 그럼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필요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니까 예.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좀 여기 다 좀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엄청난 소스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 좀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 오늘 2회 방송 첫 번째 사연. 굉장합니다.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익명의 제보자인데 닉네임이 롤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 보통 에로의 여신 하면은 인터뷰어분들, 아나운서분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아, 그렇죠. 조은정 아나운서. 그 전에 막 좋은 날에 아 좋은 날 기술 아나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뭐 취향 없대요. 아닙니다. 아니 궁금해서요. 아니 왜요? 아니, 말씀하셔도 되죠. 전 좋은 날에 아 굿데이. 제가 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예전에 부산에서 오프라인 그 롤챔스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 마리 코스프레라고 나오신 아 그렇죠 팝스타.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진짜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인지 저랑 눈이 마주치신 것 같은데. 예, 그건 개인적인 생각. 예, 그렇죠? 그럼 신경도 안 써요. 아 그렇겠죠. 예, 되게 좋아한다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의 필적할 만한 롤 여신님께서 보내주셨다니까 벌써부터 저희가 약간 흥분이 되네요. 저는 뭐 다이아 드리면 되나요? 이거 뭐 티어 일단 사연 우리 안 읽고 일단 뭐 마스터부터 그냥. 유부남 아니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유부남 아닙니까? 아니 뭐 유부남은 뭐. 뭐 이런 거 뭐 하면 안 돼요? 아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곧 있으면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이고 아 그 그렇다고요 서로 이러지 맙시다. 클템님 예. 사연 읽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사연 읽겠습니다. 에로의 판사님들 제 플레이를 평가해 주세요. 아 목소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아니 되게 약간 롤 여신인데 깨잖아 목소리가. 되게 약간 간대에 걸. 아 그럼 약간 롤 여신처럼? 아니 그냥 해 네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롤을 매우 좋아하는 20대 여자 사람입니다. 아 여자 사람.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참 뭐하지만 제 별명은 에로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별명을 인정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랑 자주 게임을 하는 한 오빠입니다. 그 오빠는 저랑 같이 게임만 하면 저한테 멍청이라고 하지 않나, 게임에 재능이 없다고 하지 않나 망언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쓰레시로 진짜 잘한 영상 하나를 보낼 테니 영상 보시고 에로의 판사님들께서 냉정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거 혹시 이슬이 아니에요? 나랑 이슬이 게임 이거 이슬이 아니야? 이슬님이 실버시죠? 예. 제가 이슬이한테 딱 이렇게 하거든요. 멍청하다. 게임의 재능 넌 없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슬이 아니에요 이거? 네가 그 오빠 아니야? 아, 갑자기 이거 확 이입이 되는데요? 근데 네. 이슬님이 여신급 미모입니까? 아니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야 이슬? 아니 개인 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신이죠 이슬이. 아 개인 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제 여자친구보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여자친구분이 방송 보시나 봐요? 네. 예. 알겠어요. 양 팀의 티어 구간은 아무래도 뭐 실버 골드 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저 티어긴 합니다만 그래도 멋진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아 그럼요. 첫 아이템 고대주화 그리고 쓰레시님께서 그 소환사 주문 선택을 탈진해 주셨거든요. 탈진.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슬이랑 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드는 아쉬움이에요. 시작부터 아쉬운 소리에서 좀 죄송스러운데 지금 조합이 보시면 바텀라인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미스포츠 쓰레시 대 케이틀린 잔나거든요. 이게 미스포츠 쓰레시 쪽에서 스킬만 잘 맞추면 킬각이 나와요. 그러면 저 말을 들어야지. 아 무서워 이러면서 탈진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런 거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아 이상한 목소리를 네. 내네. 자, 그러면 라인전 단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왜 이상해요? 저 귀엽단 소리 많이 들어요. 누구한테? 저희 와이프한테요. 자 이블린 갱화요. 여기서 이전이 중요하죠. 여기서 전멸까지 한번 긁었고. 미니언이 잘생겼나봐요? 자 일단 요 플레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선전멸을 쓰고 그 다음 스킬, 이 스킬을 날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전멸까지는 좋았는데 이거는 명백히 쓰레시가 못한 겁니다. 그냥 못한 거예요. 아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서. 뭘 또 의견이 달라요? 전 좀 다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수도! 이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사형 선고를 맞출 각이 안 보여요. 없지 않습니까, 각이? 어디로 던집니까? 이 아래는. 아래요? 예. 맞습니다. 이 아래는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네. 아래가 보이네. 아래가, 잔나가 있네. 아래가 보이는데? 잔나가 있었네. 예. 잔나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잔나를 끊어내는 것보다는 원딜을 끊어내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니까 아무래도 원딜 쪽을 노린 것이 아닌가. 자, 여기서 이제 리신이 내려오고 네. 여기서 또 잔나가 차고. 일부러 각을 줬죠? 리신이 오니까? 네. 차고 미포궁 대박. 완전 대박. 궁 쓰고 자, 잔나까지 잡고 블린이 깨와서 다시 또 잡고 요 플레이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만 놓고 보면 더블킬이잖아요. 그렇죠. 이득을 봤어요, 분명.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기를 이렇게 지금 써요. 아, 한타임 늦었다?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바로 썼다면? 이게 진짜 차이나의 순간이라 되게 중요한데 이 순간 차여서 6렙이 된 순간 바로 6렙 궁극기 배웁니다. 그렇죠. 컨트롤 알로 배워요. 배우고 배워놓고 여기서 암모빙을 하면서 평타한데 케이틀린 쳐주면서 궁 썼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가정해봅시다. 암모빙을 해야 돼요. 이거 만약 케이틀린한테 들어갔었으면 제가 말한 대로 트리플 케이틀린도 킬이다. 잡혔어요. 이거 트리플 킬이었다. 트리플 킬이죠. 훨씬 깔끔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말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Not bad. 굿은 좀 애매하고 굿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플랜을 보겠습니다. 예. 쓰레시님 분명히 주워 먹는 거 그리고 뭐 딱 배드예요 지금. 쓰레시가 뭐 보여준 플레이 뭐 당연한 플레이들을 해주셨고 대충인데 인원이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 합격 업자 들어가네. 현재 5명 다 있는데. 네, 여긴 3명밖에. 팔찌 걸고 띄워 두 번 뜨고 비참하게 죽네. 아 이게 비참했어 방금. 근데 제드가 늦게라도 와서 뒤도 안 보고 막 들어가요. 그러다 제드까지 다 죽네요. 미스포츠만 사람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쓰레시가 상대편한테 선물한 트리플 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시작 자체가 물론 다 죽은 것이 뭐 뒤에 제드라든지 이블린이냐 본인의 판단이었겠죠. 어쨌든 시작 도화선 자체가 쓰레시의 사용 선고 이후에 거기 빨려 들어간 것. 그러니까 맵 리딩 능력이죠. 흔히 말하는 상황 판단. 아군 제드 바텀 모대 탑이었고 상대는 다섯 명 미드였는데 아군 셋밖에 없고 거기서 근데 맞췄다고 들어간다. 이거는 명백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여성분이 이 오빠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오빠도 이 여성분을 좋아할 수도 있죠. 원래 냄새가 나면 파리가 꼬이는 법이거든요. 뭐 그건 똥에 파리가 꼬인다는 표현이잖아요. 아 향기가 좋은 꽃에 이분이 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향기가 향기 좋... 향기에 벌이 꼬인다라고 벌이 하셔야죠. 네, 벌이 꽃에. 꼬이는 법이죠. 예. 아니 좀 타는 거요. 파리는 우리한테나 꼬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욱해서 그래 욱해서 솔로 분들한테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솔로 되고 싶으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공격되네. 너가 너 이렇게 나도 해? 나도 풍부해? 아 좀 끊으래요. 저희 좀 끊으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잖아. 네. 그래서 자, 아 그래서 이분 등급 저희가 이제 사연의 등급을 매겨야 되거든요. 많이 인심 썼어요, 솔직히. 인심 쓸게요. 네. 고인트. 너무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골드예요? 나만 쓰레기야? 아 이거 아니, 나만 쓰레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저 브론즈거든요 이분? 네. 아 배울 것도 없어요 이분 플레이에서. 저분 사진 빨리 보여주세요. 아니 뭐 교훈도 없고 그런데 예쁘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버.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실버로. 네 이건 실버예요. 골드를 한 점 준다는 건 다른 분들은 이거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똑같이 브론즈 줄 거 내가 그래도 이쁘다는 거 실버 줬다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럼 오빠 말씀 너는 진짜 멍청하고 뭐 재능도 없고 이 말씀은 팩트인 걸로. 네 거기에 자극받아서 조금 더 연마하시는 걸로 저희가 그래서 실버 등급 상품권 RP 충전이 가능한 상품권 상품권 두 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됐네요. DCX5 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전화 오셨어요? 네 크템 씨 안 그래도 원래 팬이라고 전화 한번 받았죠. 전화 한번 받았. 아 전화 연결을 하나요? 스피커폰으로 해야 되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크템이에요? 예 진짜 크템이에요. 아 진짜 팬이에요. 나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 옆에 당근 형도 계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아 네 뭐. 예 뭐래? 저희 둘이 정리하기로. LA 여신님과 같이 게임하시는 오빠분을
썸을 타고 있다로 정리를 했는데 어떤가요? 썸이요? 아, 네, 그건 아닌데요. 그 오빠는 여자친구도 있고, 저희 좀 엄청 좀 멋있게 스타일 아니에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사연을 이번에 저희가 딱 판결을 했으니까 나중에 방송으로 나갔을 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사실 전화하고 이게 소리가 좀 들렸는데 엄청 못한다고. 강근이야 왜 그래요 도대체? 잘했어 잘했어. 아 뭐라며. 아, 우리 뭐. 여신님한테 왜 그래요? 강근이 아니라 아 뭐. 아 뭐. 근데 네. 앞으로도 진짜 저희 DCX파일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도 꼭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태태씨 제 닉네임 권다봉이에요. 이 사람아! 권다봉이에요! 권다봉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 누구라고? 권이슬이네! 뭐야!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목소리가 뭔가 익숙했어! 되게 너 설레하더라? 되게 좋아하니! 아! 되게 좋아하더니! 되게 좋아하더니! 아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이상했어! 엄청 좋아하더니! 그래 이슬씨 어쨌든 고맙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나대지 말고요 항상.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예쁘면 다는 아니에요. 예 이게 너 되게 좋아하다가 아마 전화 받으면서 막 되게 좋아하다가 아 약간 지금 약간 비속어 쓰면 약간 빠기치네. 약간 아 저보고 아 뭐 이러길래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아 이거 브론즈 줘야 되나 이랬는데 너무 통쾌하네요.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이승 아까 그 오빠 깔 때 저도 같이 좋아했는데 이거 약간 짜증이 약간 짜증이 그게 너였어. 짜증이 약간 짜증이 두 배로 오는데. 에휴 멍청이. 진짜 권인승은 멍청하고 재능도 없네요. 네. 아 근데 권인승이랑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CX5.